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쪽에 문제가 많아요. 자, 앞으로는 이제 이쪽에 문제가 많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잘 보시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요 TCP하고 예, UDP를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TCP, UDP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4계층이었었죠. 그래서 OSI 계층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OSI 계층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4계층이 바로 트랜스포트 계층이었었죠. 그래서 요 두 개에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거를 잘 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CP, 여기 UDP 이렇게 보시면은, 자, TCP는 한마디로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여기가 그러면은 UDP는 한마디로 고속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신뢰성이 있냐 없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신뢰성이 있다는 거는 전송하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지향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비연결이죠, 비연결.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흐름 제어가 가능하죠. 자, 흐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흐름 제어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흐름 제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흐름 제어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흐름 제어는 2계층에서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요 4계층은 엔드 투 엔드죠. 엔드 투 엔드 투 엔드에 여기고, 요 2계층이 바로 뭐 했었어요? 노드 투 노드였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흐름 제어 있었어요. 여기서 흐름 제어 있었어요. 여기서도 흐름 제어 있어요. 엔드 투 엔드 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4계층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2계층에서 하는 거예요. 2계층 차이가. 그래서 이제 이 흐름 제어가 아주 중요한 제어 중에 하나였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어때요? 여기는 이제 고속성이란 얘기는 실시간이란 얘기예요. 실시간.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리얼타임이
요것 때문에 되는 거지. 그지? 아, 리얼타임. 그런데 이거 연결하려고 그러면은 절차 필요하단 말이에요. 절차. 그 절차 다 수행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21번, 뭐 23번, 25번, 띵띵띵띵에서 80번 이런 것들이 어떤 서비스냐 하는 거를 얘기한다면 21번이 뭐죠? 21번이 바로 FTP였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FTP가 21번 포트였었죠? 요거는 23번이 아마 텔넷이었었을 거예요. 그렇죠? 텔넷. 맞아요? 그 다음에 25번이 아마 SNTP 정도 됐나요? 그 다음 80번이 이제 뭐 HTTP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뭐 여기는 또 여기 포트번호가 많이 있어요. 뭐 53번이다. 그럼 뭐 DNS라든가 뭐 DDDD 해서 굉장히 많은 TFTP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유 IP 서비스도 여기서 되는 거였었어요. 여기서 자 부유 IP가 여기서 수행이 되는 그런 서비스였었다. 왜냐하면은 VoIP는요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죠. 통화하는데 여러분들 실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은 통화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걔는 UDP 기반이었었구나. 그럼 왜 UDP 기반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얘기도 아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RTP, RTCP 이런 거 가지고 VoIP 하죠? 얘가 무슨 기반이라고요? UDP 기반이다. UDP 기반.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HTTP 같은 서비스가 있다. HTTP. HTTP가 여러분들 뭐 따따따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HTTP 서비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신뢰성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링크 설정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동영상 서비스는 TCP 기반일까요? UDP 기반일까요? 예, 네, 동영상 서비스는 고속성이 요구되니까 UDP 기반이 되는 거예요. UDP 기반.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요 신뢰성이 있는 예, 그런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여기는 고속성 있는 서비스가 이제 핵심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빠른 겁니까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CP는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생겼어요? TCP는 여기다 한번 UDP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UDP는요.
자, 여기가 이제 0부터 시작하면은 31로 끝납니다. 31로 끝나요. 이게 몇 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이제 요 32비트 주소가 여기 붙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그요네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8바이트. 여러분들이 자, 한 바이트가 몇 비트죠? 한 바이트가 8비트죠? 한 바이트가 8비트입니다. 그러면은 8바이트면은 몇 비트예요? 64비트죠. 8864. 64. 그래서 여기는 소스 디스티네이션.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냐? 한글로 쓸게요. 소스 포트. 여기는 디스티네이션 목적 목적지 포트. 자, 포트. 이런 이게 무슨 주소예요, 이게? 이게 포트 주소죠? 포트 주소가 이렇게 소스 그다음에 디스티네이션 이렇게 두 개가 딱 깔립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UDP 길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체크섬이 들어가요. 요 체크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CRC 아시죠? CRC. CRC 에러 체크 방식하고 유사한 CRC 에러 체크 방식하고 유사한 그런 에러 체크 방식을 쓰는 예,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체크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자,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이 8비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8바이트 이건데요. 요 H 요거는 20바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20바이트.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20바이트가 된다. 그럼 왜 20바이트가 되는 거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왜 20바이트가 될까요? 자, 맨 먼저 여기 이제 소스 포트 목적지 포트 0 31 요거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러분들이 순서 확인이 요게 들어가요. 응? 순서 확인 번호. 순서번호, 순서번호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확인번호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자,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되면 8개죠? 8개인데, 8개가 훨씬 더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 이해를 또 하셔야 돼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또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가 들어가야, 여기 이제 헤더 길이가, 외울 건 없어요. 헤더 길이에서부터 뭐 예약, 이런 어떤, 부분에서 윈도우 크기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샤크섬 뭐 예를 들어서 긴급 포인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뭐를 이제 알수 있어요. 예. 자, 굉장히 어때요? 여기서까지가 8이 아니고 20바이트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헤더다? 이게 바로 TCP 헤더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무슨 헤더예요? 이거는 바로 UDP 헤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20인지 알겠어요? 이거 뭐예요? 4, 4, 8. 맞아요? 4, 4, 8, 4, 4. 4바이트지? 32비트니까. 4, 8, 32. 맞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4, 5, 20. 맞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게 8바이트구나. 20바이트구나. 뭐가요? 헤더 길이가요.